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마가는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소유하고 있던 큰 집을 성도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 내어놓았고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려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그 다락방의 주인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에게 고마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나섰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나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했으며 결국 복음 1세대에 이어 복음 2세대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던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1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 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요단강, 나사렛, 광야, 갈릴리,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회당, 시몬과 안드레의 집, 세관, 밀밭, 유대, 예루살렘, 이두매,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돌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 열두 제자, 세베대,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한쪽 손 마른 사람, 헤롯 땅,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복음서 기록 가운데 마가는 유독 다음 사건과 다음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 귀신을 내쫓으시는 회복의 복음, 사람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복음,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풀어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은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여 훌레 호수를 거쳐 갈릴리 호수로 이른 후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요단강의 전체 길이는 약 130km이지만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약 320km가 넘는 강입니다. 대체로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지만 우기에는 물이 범람합니다. 건기에는 수심이 90cm도 채 되지 않아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걷거나 헤엄쳐서 건너기도 쉽지 않아서 강 중간중간에 겨우 건널 만한 나루터를 두고 그곳을 통해 강 좌우로 이동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물로 베푸는 세례를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모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열왕기 하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언급한 신발끈 즉 신들매는 예수님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발의 바닥을 만들고 신발끈을 발가락 사이로 넣어 신발의 바닥과 발을 동에 매고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하는 신발의 끈을 일컫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에서는 맨발로 살았지만 보통 외부로 나갈 때는 신을 신고 나갔습니다. 바깥에서도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면 종들이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종들처럼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일조차 감히 예수님께 할 수 없는 낮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여기에서 내려오심은 헬라어 카타바이논 즉 강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헬라어 에크발레이 직역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태가 기록한 헬라어 아네크테 즉 이끌리어 가사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에게토 즉 이끌리시며 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시련을 통해 공생애를 준비하실 수 있게 하셨음을 마가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나사렛은 초소, 망루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이곳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은 해발 430m에 있는 고원지대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비하신 것입니다. 이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강한 충격을 받고 몹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중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해 헤롯당과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묵묵히 공생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고소하려고 주목하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시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함께 동역할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제자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크고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신 소명이요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